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지역 전문대의 설명을 맡은 안산 강서고등학교 이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6개 전문대의 모집 일정과 선발 인원, 전년도와 달라진 점, 보건 계열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집 일정과 모집 인원입니다. 간략하게 대학의 위치를 확인하고 모집 인원, 일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경민대, 경복대,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 서영대 파주 캠퍼스, 서정대 웅지 세무대 총 6개 전문대가 있습니다. 이 중 경민대, 경복대,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 서정대는 경기 북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서영대 파주 캠퍼스와 웅지 세무대는 경기 북부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모집 인원은 정원 내 인원만 보았을 때 6개 대학 6,359명입니다. 이 중 수시 1차에서는 4,342명을, 수시 2차에서는 1,638명을, 정시에서는 379명을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전문대가 그렇듯이 경기 북부 6개 대학도 수시 1차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시 모집 일정은 모든 전문대가 동일합니다. 딱 한 가지, 마감일과 마감 시간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 북부지역 전문대학은 대체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복대학교만 복수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경복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수시 1차 면접 및 실기고사 일정입니다. 경복대를 10월 15일을 시작으로 대경대, 경민대, 서종대로 이어지며 11월 6일 서영대 항공서비스과를 끝으로 수시 1차 면접은 끝납니다. 수시 2차 면접 및 실기고사 일정입니다. 수시 1차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고 12월 18일에 종료화됩니다. 각 대학별 모집 인원입니다. 정원 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경민대 882명, 경복대 1642명, 대경대 132명, 서영대 568명, 수시 2차 경민대 605명, 경복대 113명, 대경대 20명, 서영대 273명입니다. 수시 1차에서 서정대 818명, 웅지세무대 300명을, 수시 2차에서는 서정대 427명, 웅지세무대를 세무대는 200명을 선발합니다. 이처럼 수시 1차에서 매우 많은 인원을 선발하므로 진학하기 희망한다면 수시 1차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아야 합니다. 간호 보건 계열의 대학별 모집 인원입니다. 간호나 보건은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계열입니다. 간호는 경민대 88명, 경복대 303명, 서정대 125명을 선발합니다. 경복대가 종합적으로 보건 계열 학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 303명을 비롯하여 치의생 155명, 물리치료 48명, 작업치료 104명, 임상병리 67명, 의료미용 59명, 의료복지 59명을 선발합니다. 항공호텔도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분야입니다. 항공서비스 및 항공관광으로는 경복대 78명, 서영대 62명, 서정대 50명을 선발하고 호텔 관광 분야는 경민대 70명, 경복대 72명, 서영대 54명, 서정대 42명을 선발합니다. 조리제빵, 애완동물, 부사관 및 경호, 소방, 컴퓨터, 드론 분야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에 필요한 성적 반영 방법, 출결 반영 방법, 면접, 실기, 최저학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북부 지역은 폐과된 학과는 없습니다. 다만 학과 명칭이 바뀐 것들이 보입니다. 경북대는 통합된 학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통경영 세무회계학과를 통합하여 AI 경영 서비스 경영과로, 국제관광과 호텔 관광과를 통합하여 스마트 호텔 관광과로, 소프트웨어 융합과를 AI 소프트웨어 융합과로 바꾸었고요. 건설 환경 시스템과를 드론 건설 환경과로,
뷰티 매니저과를 뷰티 코스메틱과로 바꾸었습니다. 서영대는 디지털 전기과를 전기전자과로, 자동차 기계과를 미래자동차과로, 뷰티아트과를 뷰티아트과, 대신 계열이 좀 바뀌었죠. 교환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의료행정과 행정과는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정대는 글로벌 융합복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자, 전형별 요소 방법입니다. 대학별로 보면은 경민대는 대부분 교과백인데 호텔 외식 조리, 효충사관, 게임 콘텐츠 학과만 교과 80에 면접 20으로 선발합니다. 경북대는 대부분 학과가 교과 70, 출결 10, 면접 20으로 선발하는데 간호, 치위생 등 보건계열과 유아교육과는 교과 80에 면접 20으로 선발합니다. 항공서비스는 서비스가 중요하므로 면접 비중이 60이고 공연예술계열은 실기가 80입니다. 대경대는 대부분이 실기계열 학과이므로 실기가 70에 교과 30입니다. 서영대는 항공서비스만 교과 20에 면접 80이고 나머지는 교과 100입니다. 서정대는 아동 상담 아동 청소년과만 교과 100이고 나머지는 교과 40에 면접 60입니다. 웅지세문대는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교과 100 전형은 경민대, 서영대, 서정대, 웅지세문대 등인데 경민대 수시 2차 호텔 외식 게임 콘텐츠 학과는 수시 1차에서는 면접을 실시했던 것과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정대의 경우 일반 전형은 상담 아동 청소년과만 교과 100이지만 특별 전형은 전체 학과가 교과 100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과 80 더하기 면접 20인 학과는 경민대 수시 1차에서 호텔 외식조리, 게임 콘텐츠, 충효사관학과와 경북대 간호, 치위생, 물리치료, 작업치료, 임상병리, 유아교육학과입니다. 교과 70에 출결 10, 면접 20은 경북대가 전체 중에서 딱 하나입니다. 출결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경북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이 60에서 80인 곳은 경북대 항공서비스과, 서정대 전체학과, 대경대 K뷰티과, 서영대 항공서비스과 등이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민대는 1, 2학년 전교과를, 경북대는 1, 2, 3학년 전교과를 반영하는데 1학년 40, 2학년 40, 3학년 20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학업량이 많은 학과인 간호, 치위생, 물리치료, 작업치료, 임상병리, 유아교육학과는 국수영, 사회 또는 과학만 반영합니다. 대경대는 경북대와 동일하게 1, 2, 3학년 전교과를 반영하는데 1학년 40, 2학년 40, 3학년 20으로 반영합니다. 서영대와 서정대는 1학년과 2학년 총 4개 학기 중 우수한 2개 학기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웅지세문대는 1, 2, 3학년 총 5개 학기 중 최우수 1개 학기만 반영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반영 학기 수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개 학기를 반영하는 대학은 웅지세문대입니다. 반영하는 대상은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가 그 대상입니다. 2개 학기를 반영하는 대학은 서영대와 서정대입니다. 1학년, 2학년 총 4개 학기가 대상이 됩니다. 4개 학기를 반영하는 대학은 경민대이고 1학년, 2학년 총 4개 학기를 모두 반영합니다. 5개 학기를 반영하는 대학은 경북대와 대경대입니다. 그리고 경북대의 간호학과, 치위생, 물리치료, 작업치료, 임상병리, 유아교육학과는 국수영사 또는 과만 다섯 학기 모두 반영합니다. 자, 출결을 반영한 대학은 경민대 레포츠 태권도학과 특기자 전형에서 반영하는데 미인정 결석이 21일 이상이 되면 출결 점수가 0점이 됩니다. 특히 출결에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경북대도 출결을 반영하는데 미인정 5일 이상이면 출결 점수가 0점이 됩니다. 대경대는 최고점 140점부터 미인정 12일까지는 하루에 2.94점씩 감점하는데 13일 이상이 되면 감점폭이 매우 커집니다. 자, 면접 및 실기 안내입니다. 면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대 수시 1차는 호텔 외식 조리, 게임 콘텐츠, 효충 사관학과에서 인성, 적성,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수시 2차에서는 효충 사관학과만 같은 내용으로 면접을 봅니다. 경북대는 간호, 치위생, 물리치료, 작업치료, 임상병리, 유아교육학과를 제외하고는 AI 면접을 실시합니다. 온라인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인데 인공지능이 인성과 적성과 관련한 문항을 출제하면 답변하는 형태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모의 면접을 해볼 수 있도록 조치해놨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경북대 홈페이지에서 연습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대경대 K뷰티과 서정대 전체학과에서 인성과 적성 관련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경민대 간호학과는 국수영탐 중 두 개의 영역이 4.5등급이어야 합니다. 서정대 간호학과는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국수영 합이 18등급 이내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 하나 정도에 주력하는 전략을 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대학별로 2020학년도와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대입니다. 전형 방법에서 인적성 검사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1차와 2차에서 대부분 학과에서 면접을 실시했었지만 2021학년도에서는 효충사관, 호텔 외식조리, 게임 콘텐츠, 간호학과 대조자 전형에서만 면접을 실시합니다. 경복대는 전형의 지원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정원 내 사회 지역 배려자 전형, 정원 외 세터민 전형, 서해 5도 전형을 정원 내 사회 배려자 전형과 지역 배려자 전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배려자 전형의 지원 자격에는 국가보훈, 세터민, 서해 5도, 다문화, 다자녀, 소방, 경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경대는 K뮤지컬과가 K연극영화뮤지컬과로 K연극영화과가 연극영화과로 학과명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서영대는 전형명에서 전형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일반고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면접의 비율은 60에서 80으로 증가했고 보건의료행정과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민대가 면접을 보는 학과를 줄였다면 서정대는 면접을 보는 학과가 증가했습니다.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호텔조리, 식품영양, 경영, 사회복지, 유아교육, 글로벌 융합복지, 인터넷정보, 자동차과 등은 전년도와 달리 면접을 실시합니다. 간호 및 보건계열을 중심으로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는 경민대, 경복대, 서정대가 있는데요. 일반 전형 기준으로 수시 1차 합격자 평균은 경민대가 3.1, 경복대가 1.7, 서정대가 4.31이고 수시 2차 합격자 평균은 경민대가 2.85, 경복대가 1.8, 서정대가 3.69였습니다. 경민대는 4개 학기, 서정대는 2개 학기, 경복대는 국수영사과 5개 학기를 반영합니다. 경복대의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치의생과는 경복대 1차 2.0, 2차 1.5, 서영대는 1차 3.5, 2차 3.5였습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도 2점대에서 4점대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학과는 2점에서 3점대 정도 수준이고요. 보건의료행정, 안경광학 등은 4점에서 6점대까지 분포합니다. 만약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경복대의 경우 일반고 전형을 지원한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대학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민대학교는 사회 맞춤형 학과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공간디자인과, 정보통신과, 융합소프트웨어과, 호텔외식조립과, 뷰티케어과 등이 건실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어 취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경복대는 글로벌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국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외로 눈을 돌려 취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대경대학교는 현장 실무형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에 산업체 현장과 동일한 실습 환경을 재현해두어 특수 전문 직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영대는 장학금과 기숙사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경희중앙선 원릉역까지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대는 글로벌 현장학습이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100% 해외 취업에 성공할 정도로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합니다. 웅주세무대는 고등학교 내신 평균 3등급, 수능영어 3등급 이내이면 기숙사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세무사, 회계사 등 공무원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잔여학기의 등록금을 반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 북부지역의 전문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끝까지 고민하고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